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후성이요. 네, 후성 전화 주신 거죠? 예, 예. 네,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11,200원에? 11,200원이요? 예. 네. 20%. 11,200원에 20% 매수하셨습니다. 11,2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허반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그 테슬라데이 그 그때 있죠. 네. 예, 그때 매수했거든요. 사신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 지금 매수를 하실 때 막 올라갈 때 좀 따라가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테슬라데이 때 그 네. 배터리 데이인가? 뭐 예, 그거. 맞습니다. 배터리 데이 예. 때 사시면 예, 이렇게 예. 막 급등할 때 사신 건데 예, 예, 예. 수익 구간에 조금 올라가셨었어요? 아, 아니요. 계속 내려왔어요. 네. 그 앞으로 조금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예. 지금부터 연말까지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는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121선에서 조금 다시 올라와 주려고 노력하는 예, 예. 모습들로 곳곳에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예, 예. 올해 차트만 딱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예. 121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손절은 약간 뭐 타이밍상으로도 손절할 타이밍은 지나셨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더 반등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뭐 기타 법인이나 투신 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만큼 좀 잡아주면 지금보다는 네.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1,500원을 쉽게 넘길 수는 조금 힘들 가능성도 있어요. 매물벽이 좀 있기 때문에. 1,500원요? 네. 1,500원을 아, 한 방에 넘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시기보다는 예. 조금 갖고 계시다가 예. 1,500원 언저리에서 뭐 손절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아, 그 예.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 매수가 위로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추세를 지금 전일, 월요일, 지난주 월, 화 중에서 예. 조금 잡아주고 지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조금 상승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 매수하실 때에는 예. 올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좀 챙기셔가지고 예. 실적이랑 시가총액 비교를 하셔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1조 가까이 되는데 적자 예. 기업이라고 하면 예. 뭐 아무리 코로나19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급등주 따라가시지는 마시고 예. 예, 조금 안전한 종목들로 다른 종목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